이번 질문은 네. 선생님 저번에 또 신점으로 네. 그 생년월일만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을까? 네. 선생님 많이 자주 되게 소름 돋게도 네. 많이 봐주셨잖아요. 네, 네. 이번에 또 한 분의 사주를 제가 들고 왔어요. 네. 그래서 사주만 또 한번 불러드릴게요. 네. 근데 또 80년 2월 정신성. 16일생이에요. 2월 16일? 2월. 2월? 2월 네, 16일. 네. 여성분이십니다. 여성분이고 근데 이 사람도 성깔이 좀 있네. 예, 성깔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자수성가 타입이고 여자지만 좀 남자 같은 기질이 많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실패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주 조금 무슨 걸려있는 게 있대요. 네. 관제라고 해야 되나? 관제? 예, 관제라고 해야 되나? 무슨 문서상 이렇게 돈 관련 이런 게 조금 걸려있다 그러네. 예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누구랑 많이 좀 다투게 보여. 예, 그 문제로. 그러니까 무슨 서류인지 돈인지 예, 그런 문제로 조금 안 좋게 보여. 가족과도 좀 안 좋게 보여. 가족과도 네, 가족과도 안 좋게 보이고 그리고 아 부모가 둘은 없을 것 같아. 예, 둘은 안 계실 것 같아. 예. 아, 그러니까 두 분 다 있지 않을 것 같다고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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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혼수가 있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겠죠? 그리고 엄마도 보통 성격은 아니네. 예, 이 집 엄마도 많이 부딪히나 봐. 무슨 이런 종이만 자꾸 보여요. 종이요? 예, 이만한 종인데 이게 문서인지 돈인지 아무튼 그런 걸로 좀 다툼이 있게 좀 안 좋게 보여, 좀 집안에. 근데 엄마랑 같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? 붙어있으면 안 될 것 같고.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? 난리 나죠. 아, 그 정도예요? 예, 안 맞죠. 굉장히 막 그냥 서로 우르릉대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. 예, 되게 예민해. 이 엄마도 굉장히 예민하네. 근데 그 엄마나 이 딸이나 좀 비슷해요. 일적인 부분에서는 이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되고 있을 것 같아요? 일적으로는 좀 성공하게 보여요. 좀 기계 쪽으로 좀 뭘 이렇게 보여요. 기계. 이 사람도 연예인 하면 잘하겠다. 연예인 같은 그런 거? 예, 연예인 같은 거 하면 잘하겠다. 왜냐면 이분도 우리 같은 사주가 있거든. 네,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길이 아니면 연예인 쪽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겠다. 같이 막 서로 우르릉대고 보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.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결말이 과연 좋을까요? 내가 봤을 때 결말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. 서로 막 모르겠어요. 서로 우르릉대기 때문에 이 결말이라는 게 있을까? 예, 결말이라는 게 있을까? 없을 것 같아요. 충분한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예.